제가 꿈꾸던 그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이 딱 효리 누나의 그 어떤 부부생활이었어요. 아... 부부생활? 네가 내 부부생활 아니? 어? 부부생활 험난하다. 그쪽 얘기 하지 마. 사막이야. 부부생활 사막이야. 효리는 끝까지 가. 네 부부생활은 어떤데? 촉촉하니? 우린 사막이야. 뭐가 없어. 호행해. 아, 너무 웃기다. 누나, 이거 부부의 색이 아니잖아. 또 좀, 뭐 좀 누가 온대? 효리랑 비가 만나고 싶어 한 그 친구들이 조금 아, 젊은 친구들? 아, 좀 오나 봐. 그래서 한번 좀 그 친구들한테 이런 좀 그룹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그 혼성 그룹의 어떤 그 컨셉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좀 교환해보고 좋지. 우리 그 약간 10대, 20대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. 그렇지. 지아코! 어머, 강희야! 안녕하세요. 지아코! 안녕하세요. 강희야, 오랜만이다. 여기서 가셨어요? 안녕하세요. 지아크. 강희야, 너 왜 왔어? 와. 이쪽으로. 강희, 자리 바꿔주면 안 돼? 부담스러워. 강희야. 무슨 말이에요, 누나? 항상 부대정부에 사람 보고. 나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. 왜 대만 이뻐하고 사람 안 이뻐해? 안 줘. 아니, 저기 지코하고는 챌린지 할 때 나는 연락을 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며. 맞아요. 아, 아니에요, 진짜. 정말 자발적으로 해주셔가지고.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? 뭐가 문제야, say something. 분위기가 겁나 싸해.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? 아니, 근데 저기 지코가 일정 정리하고 효리 오늘 본다고 온 거래. 네, 스케줄 다 정리하고 왔어요.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? 네, 아, 저 정말 원래부터 진짜 너무 팬이었거든요. 2013년도 때 이제 가요대전 그때 무대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. 아, 그 CL이랑 같이 했던. 아, 그거.